박선원측의 출발 새아침. 참 답답한 정치가 계속됩니다. 정치가 국민들 답답한 가슴을 뚫어줘야 할 텐데 거꾸로 정치가 국민들 속을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어제 일요일인데도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뉴스로 넘쳤습니다. 지난 주말 노동계 총파업의 여진이 남아있는데다가 철도 노조 파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계획안을 두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국정원 계획안과 예산안이 연계된 것 같아 참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막상 가슴 졸인 정치인들이 있었을까요? 추위가 풀리듯 우리 정치 좀 풀렸으면 합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벌이는 여야의 극한대립, 오늘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벌이는 기싸움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까요? 오늘 또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복주택 첫 건설계획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자지구인데요. 이 행복주택이 전세에 대한 해결이 돌파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뒤 1부에서 부동산 전문가인 헤럴드 경제 장영봉 대기자 연결합니다. 대형마트 생필품값이 원가가 내리도 올라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부에서 상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정치보고서 마련하는데 오늘 또 황태순 의원과 박상병 위원 출연합니다. 서울의 출발, 전원책의 출발사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들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헤드라인 이종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철도 파업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예. 철도 파업 찬성 39%, 반대 61%.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툭하면 불법 파업 시위, 국민이 우선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사 숙소 들어가 영장 없이 연행 겁박, 법위에 선 경찰. 그리고 박근혜 정부 10개월, 중도층 이탈 두드러져. 이런 제목도 있고요. 고소득층 증세 시작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고소득층 증세 시작됐다. 이건 소득 최고 구간 늘린다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철도 파업, 예, 해를 넘길 것 같죠? 네. 이 정부가 강경기류를 쉽게 뒤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수서발 KTX 철도 운송사업 사업자 면허 지난 27일 한밤중에 전격 발급을 했고 곧바로 이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그 기관사 107명 우선 채용해서 열차 지금 평균 운행률을 76%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단순 참가자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량 해고를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노조 간부 490여 명 파면 해임 중징계 전제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 노동계 쪽에서 원하는 노사 대화라든가 사회적 논의기구 결성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노동계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해를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강대 강호로 달리는 열차 같군요.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네요. 네. 새누리당의 기본 기조는 그 노조를 비판하는 그런 쪽입니다. 명분 없는 불법 파업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철도노조 간부 당사에서 보호하면서 이 불법화 비호하는 이런 행태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 국회 환경노동위의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이 노사정 협의 자리를 여야가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당일 면허 발급을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한 거고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수서발 KTX는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구간이다. 코레일에게 여기와 경쟁하라고 하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나왔습니다. 예, 그런 비판만 나왔습니까? 예, 저는 처음부터 왜 민영화라고 얘기를 안 했느냐? 했어. 아니죠. 해서 민영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저는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민영화도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민영화가 완전히 죽일 정책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좀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철도 파업도 해를 넘길 조짐인데 이 국정원 계획안 또 해를 넘길 것 같죠? 네. 글쎄요. 막판 뭐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어제도 그 여야 그제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긴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오늘 다시 만나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고는 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그 정부기관 이런 출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법제화하자.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내부 규칙에 명시하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고 이 사이버 심리전 통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이거 역시 처벌 규정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비밀 열람권 강화라든가 정보위원회 누설행위 처벌 강화 이것도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법조문으로까지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 예산안과 연계가 되는 것 같던데 사실상 그렇게 지금 돼버린 게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안은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합니까? 아, 그것도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우선 그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그 이른바 증세 부분입니다. 이 소득세 예. 최고세율 과세 표준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조금 더 낮추는 쪽. 으로는 여야가 일단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걸 1억 5천만 원 초과냐, 2억 원 초과냐, 요거 이제 기준점을 잡는 부분에서 의견이 좀 맞서고 있다 그럽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 현행 16% 그걸 소폭 올리는 쪽에는 서로 의견 합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올릴 거냐, 이건 아직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고요. 또 쌀 목표 가격 협상 이것도 의외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오늘 처리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쌀 목표 가격 이것도 여야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세 최고 세율 한 구간 더 늘리는 문제 이것도 사실은 보면 그 새누리당 예원 초과 이렇게 지금. 그 일부에서 질통안을 내놓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차이가 또 여야 대립을 불러오는 것 보면 참 어지간히들 하는 것 같아요.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세금이 오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뭐 세수 부족분이 한 8조 네. 원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이제 상태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예. 대통령의 원칙이었고 그렇습니다. 뭐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지하경제 양성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국회 조세소위 논의를 보면 일단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타결 상태만 지금 남은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법인세 최저한도 뭐 부분도 그렇고 일단 증세가 이루어지면 박근혜 정부 첫 부자 증세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프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기존 과자, 오류지구에 이어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다섯 곳을 추가로 행복지구, 시범지구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가자지구의 가장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임대료는 주변시설의 6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인데요. 주변 환경을 고려해 대학생 특화지구로 하고 총 362가구의 일부를 대학수용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 장용동 대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올해 나온 부동산 정책이 참 많았습니다. 이 취득세 한시 감면 하다가 연구위나 하기로 했고, 양도세 한시 감면도 있었고, 전 정부의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 축소로 예, 변경했고, 그리고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금 4.1 대책을 비롯해서, 짧게까지 얘기를 드리면 네 건 정도,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굵은 정책은 두 번 정도 발표를 했고요. 보완 정책이 두 번 나왔으니까 네 번 정도 걸쳐서 이제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전월세 대책을 이제 내놓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백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세 부분, 전월세 부분의 얘기들은 정말 대책을 여러 번 걸쳐서 내놨지만 올해 올 전세가가 오른 수치를 보면 확연하게 백약이 무효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올 지금 추계상으로 보면은 전세가가 대략 한 7.15% 정도 이렇게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이게 얼마 안 드는 것 같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든 거고요. 이 지금 매매가가 오른 가격을 비교해 보면 매매가가 0.31% 정도 이렇게 오른 걸로 올해 집계가 되고 있는데 25배 정도 정도가 거의 전세가 올랐으니까 전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고 힘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쪽 그 매매가 시장 이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인하라든지 또는 양도세 면제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 또 공유형 모기지 도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쪽에 있어서는 만족할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거래가 좀 한 25% 정도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예. 9월 말 집계입니다만은 한 21% 정도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거고 특히 서울 수도권 지방의 이제 거래량이 한 3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 보면 지난해보다는 다소 좀 이 매매 시장은 조금 얼음이 좀 녹았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근본적으로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이거 필요하다. 이런데 국회에서 지금 아직도 논의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올 대책 내는 것 중에서 매매는 약간의 이제 약발을 받았지만 전월세 문제에 있어서는 백약이 무효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이 부분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뭐 여러 번 거론도 되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민간에서 주택을 좀 구입을 해서 전세 물량 지금 부족해가는 말라가는 전세 시장의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 해결책밖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주택을 좀 많이 집을 사서 여유 있는 자금들이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이 예. 시장에 들어와서 주택을 많이 사서 그거를 전월세 주택으로 놓으면 그만큼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뭐 사실은 이 대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추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한 5년 동안 역시 이제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이 부분은 조속히 좀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부자들한테 이제 길을 열어주는 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불로소득을 많이 챙겨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불신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지금 시장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각종 세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또 소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체크가 좀 철저히 되기 때문에 구시대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행복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짧게 제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네. 이 정부가 어제 가자지구 건설 계획을 내놓았는데 362가구라고 합니다. 이게 전세대란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362가구로 전세 대란을 해서 온다는 예. 얘기는 뭐 이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 취약계층들한테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이제 입장인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게 이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의 한 패턴인데 이것이 과거의 보금자리 주택처럼 이 공급에만 너무 쫓기다가 보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점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고 예. 결국은 그것이 또 좌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늦게 가더라도 좀 더 천천히 주민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그리고 그 개발 계획이 그 지역에 좀 합당한지를 정확히 찾아가는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급의 문제 수요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로 나서야 되는데 이 공급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서로 이제 내놓고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무시해가면서 과거처럼 개발 위주의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주민과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좀 더 땅을 값싸게 구입을 하고 값싸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여러 가지를 좀 서로 마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자지구 임대료 보면 건설 원가의 그 지역 여건 또 그리고 입주자 능력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주변 시세보다도 한 20, 30% 적게 결정한다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주민들 예,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미를 붙이기 졸속행정이다 이러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손바닥 뒤집기 같은데요. 사실은 싸게 공급을 해주면 예. 열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반면에 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집 주변에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내 집에 임대 놓는 것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또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들한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싸게 공급을 해서 집이 없고 어려움을 주거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집 주변에 집값 떨어지고 전세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집 없는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에 있어서는 좀 편하겠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들은 비교적 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학촌들이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고 또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로 갈려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그 시골 역사들을 보면 또 뭐 도심권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양쪽에 연결되지 철도로 해서 양분되기 때문에 한쪽은 굉장히 개발이 되는 반면에 한쪽은 굉장히 낙후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서 본다면 철도 위에를 덮게 되면 양쪽 토지를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고루 개발되는 그런 균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학촌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좀 조그마한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임대용으로 값싸게 공급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위에를 지금 더 균형 개발을 양쪽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철도에 이제 가운데 부분을 놓고 그동안에 말썽이 많았는데요.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걸 데크를 만들려면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문제도 있지 않느냐 제기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부분을 녹지로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거의 동은 양쪽 끝에다 세우는 그런 설계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피해가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는가. 다만 이제 가구 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장영동 대기자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시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예, 출발사 지금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안은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사 지금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 파워 인터뷰 있고요. 국제 뉴스는 3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잠시 지난한 말씀 듣겠습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깜빡하면 큰일.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스마트톡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 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맞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어제 일요일인데도 정치권은 1년 중 가장 바빴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을 연관시키지 않겠다던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러자 여당이 발끈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개혁안을 야당 대표가 거부한 건 과도한 정치적 요구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치적 보여주기라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거기다 철도 파업이 22일째입니다. 토요일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연말 연시 교통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은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유일호 대변인 전환길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많이 바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큰 테두리 합의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브레이크가 예. 걸렸네요. 글쎄, 그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뭐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한길 대표가 그 이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이런데 이 국정원 정보관이 상시 출입하는 거 이거를 동향 파악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걸 법이 명문화해라 안 그러면 개혁안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새누리당은
이걸 법위에는 절대 못 올린다는 겁니까? 그게 상시 출입, 저도 저, 그, 그, 저 협상 내용이 사실 구체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상시 출입을 법에 상시 출입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법에 네. 그런 것을 올려야 해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협상 당사자인 두 분과 또 원내 지도부까지는 물론 협상 당사자들이 당연히 이제 합의를 했던 예. 것이고요. 원내 지도부도 그 합의가 수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대표께서 상시 출입을 법에 글쎄 뭐든지 법에 그렇게 그 명문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좀 저를 그냥 판단을 네. 해봐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 상시 출입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출입을 하겠다면은 그걸 어떻게 법으로 금지를 할 수가 있나요? 상시 출입은 안 된다. 그러면 수시 출입은 된다라고 법에 놓을 수가 있나요? 그거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정부 직원이 기관에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출입을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근데 어떻든 이게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9월달 3차 회담 때 약속했던 부분이다. 이거고 새누리당은 내기로 합의했다. 또 이런 예. 얘기고 어제 그래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또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아닌 밤에 홍두 깨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느냐 이러는데 오늘 합의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 물론 그 9월 달에 3자 회담을 할 때 제가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이걸 법으로 반드시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참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윤상현 수석 부대표나 그 협상 당사자인 뭐 김재원 의원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규로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그걸로 하고 동의가 야당 쪽에서도 1차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법으로 하나 내규로 하나 내규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뭐 명문화를 시킨다는 게 서툰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그런 표현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오늘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내야 된다고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10시에 법사위가 열리는데 예. 지금 아침부터 그 양당 간사가 만나기로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국정원 계획안 합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상세한 내용은 뭐 테두리는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국정원 직원 앞으로 정식 개입하면 그 처벌을 예. 강화한다. 공소시효 10년으로 한다. 예. 뭐 이런 예. 등등인데 예. 이 핵심이 대공수사권 검경기관 예 그리고 예산안 통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지금은 예. 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검경기관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 대공수사권을 이른바 이제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인데 저희는 뭐 처음부터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 저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합의가. 지금, 그런데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이 양당 간사라든지 원내 지도부가 그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 의원총회에서 다 따라가는 겁니까? 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 틀은, 그, 저, 지도부가 정하는 것을 제가 따를 것,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요. 무조건 따라라 하는 것은 안 되겠는데 워낙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 그냥 이렇게 이제 좀 그 이게 문제는 예산안과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만은 대체로 저희가 알기로는
세세한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도 잘 모르고 뭐 언론에도 사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거기서 정하면 따라간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면 그 꼭 그런 건 아닌 거 아닙니다. 아닌데 예. 일반적인 것은 이제 저 일반적인 큰 틀은 이제 대략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도 뭐 각종 회의에서 이런 큰 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세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협상했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건 아닌데요. 또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과 연계가 돼 있어서 좀 급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예. 나가는 협상 당사자들이 먼저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예산안 말고도 세법 개정안 그리고 부수법안 또 특히 살 목표 가격 인상안 두고 여야 입장이 워낙 크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저 이제 세법 개정안은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 아시다시피 그 정해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원래 이제 오늘 통과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예산 부수법안이죠. 세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세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쌀 목표 가격 문제도 사실 의견 접근이 꽤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저녁 때 또 대충 일괄 타결해서 국회의원들 또 내일 그 수기 역할을 하고 해서 내일까지 예산안 다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아, 글쎄요. 뭐, 그 수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답니다만은 예. 사실 예산안의 일괄 타결 문제는 일단 타결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야말로 그 뭐 저 통과를 시키는 것인데 그거는 일괄 타결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대략 큰 규모에서의 그 예산안은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뭐 저 개수 저 이 우리 흔히 정확한 명칭은 아니면 개수 조정 소위니까 예. 거기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소위위원들과 이제 궁극적으로 예결위원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부분은 그, 거기서 정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뭐 관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예. 그냥 뭐 따르니까 거수기는 아닙니다. 예. 이 철도노조 파업이 지금 21일째인데. 예. 지금 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수수발 KTX 면허를 또 너무 전격 발급했다. 이래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입장에서도 그거에 조금 뭐 여유를 며칠이라도 둘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뭐 3일 정도를 있다가 발급을 했다고 해서 지금 노조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양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다 국민들이 다 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민영화라고 그러면서 그 경쟁체제 도입 자체를 예. 민영화라고 뭐 그렇게 호도를 하기 시작하면 뭐 뭐든지 비슷한 거는 다 민영화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또 민영화를 아주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기본 근본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철도 민영화 지금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다 민영화되어 있거나요. 지금 네. 다섯 나라 빼놓고 다 민영화인데 네. 왜 우리는 처음부터 민영화를 그렇게 나쁜 것으로 만들고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자꾸 한 겁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민영화를 나쁜 것으로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네. 아마도 그것이 철도 노조가 오히려 바라는 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리 철도를 궁극적으로 민영화하자는 그런 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민영화가 아닙니다. 소리가 먼저 나가서 아마 그렇게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민영화가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지금 논쟁하자는 예.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철도를 민영화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 철도는 민영화가 될 수 없다 하면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김대중 대통령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건 민영화 하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가 예. 옳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민영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마도 뭐 긴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이 민영화가 옳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언젠가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그거 국민의 뜻에 따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의 그 민영화 논의 진행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민영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판단이었고 그것이 저희들의 공약이었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예.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해야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분명히 민영화가 아니다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지금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닌 것도 분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또 박영진 대변인이 기다리고 계셔갖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고요. 예, 연달아서 이번에 그 박영진 대변인 예,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변인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셨죠? 예, 괜찮습니다. 예, 어제 김한길 대표가 이 국정원 개혁안의 브레이크를 이 근심이 됐는데 여당은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다 한 걸 그 왜 김 대표가 거부했느냐? 아닌 반면 공두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김한길 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원래 김한길 대표가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국회에서 3자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는 국회에서 특위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하고 그걸로 국정개혁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특위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예. 바로 이거였어요. 국정원에서 이런 그 기관에 대한 상시 출입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세네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자리에 계셨던 황우조 대표께서도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날 이른바 여야 대표 원내대표 4인 회동에서 4자 합의를 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닌 밥에 홍두깨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토깨비 같은 말씀으로 들리고요. 예, 예. 오히려 9월 13일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12월 3일 여야 4인 회담의 합의문을 지키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근거와 오래된 약속을 되새겨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새누리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굳이 왜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규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내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정원이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그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야가 동시에 그리고 국민들이 국정원은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합의했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출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그 명문화 법조항에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선언적 의미의 명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언적 의미의 명문화를 할 것을 왜 법조항으로 넣습니까? 실질적이고 관계적인 이런 것을 실질적이고 관계적인 예. 힘을 갖는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고 국민들 보기에 타당하죠. 예, 전병근 원내대표가 이 당초 약속한 3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예산안 처리하고 이 국정원 개혁안 연계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건 여러 가지 예. 일단 최후 통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문제와 여러 정치 현안 문제를 연계해서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 합의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서 논의에 임했고 법 개정에 임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 서로 성의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서 처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 박 대변인 같으신 분이 원내대표를 하셨으면
정말 증시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큰일 날 소리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산안하고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 또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많이 갈리던데 특히 살 목표 가격도 여야 차이가 굉장히 예, 큽니다. 크다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부터 처리가 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사실은 뭐 예산안과 관련돼서 서로 그 디테일을 두고서 쟁점들이 있죠. 그런데 예. 이번 말씀하신 이제 쌀 가격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 측하고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고 워낙 어렵게 지금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 생각을 해서 좀 조금이라도 더 올렸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예.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재정적 부담이 있다. 이것 때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뭐 거의 한 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인상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그 농촌 지역의 의원들, 특히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승남 의원이나 김영록 의원이나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오히려 이 현실화를 위한 그 뭐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그 디테일한 문제에서 여야가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좁혀 나가야죠.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뭐 저희 쪽 그 개수조정소의 의원이라든지 그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보니까 뭐 눈이 벌겁습니다. 고생들이 예. 많더라고요. 잠을 안 자서 눈이 벌건지 지금 화들이 나서 눈이 벌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유 뭐 고생하는 거 고생한다고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고생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조 파업 그쪽도 또 양쪽이 다 또 고생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파업이 21일째인데 그런데 예. 정부와 코레일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노조와 민주당은 역시 아직도 민영화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예. 박 대통령부터 그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네. 우리 정치권이 좀 밑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근데 사실은 진짜 죄송한데 그 이전에 그 4대강 네. 사업은 저 뭐 대운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건 대운하 사업이고 무려 22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이렇게 일이 이경이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저도 현장 가봤, 예, 현장 가봤는데 대운하 아니에요. 국민들이 예. 갖고 있는 이런 뭐 열패감이라는 게 있고 예.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가 신뢰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었던 게 면허권을 그 이제 좀 늦춰라, 면허권 발급을 늦춰라 이 얘기였고요.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이런 방구 대꾸도 없이요. 그 뭐 야밤에 이렇게 무슨 날림으로 날치기 하듯이 그 면허권을 발급해 버렸잖아요. 예. 근데 실제 너무 재밌는 건 그 달릴 그 기차도 없고요. 기차를 달리게 할 철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기관사도 없는 겨우 6명밖에 없는 회사에 직원 6명밖에 없는 회사에 면허권부터 달랑 발급해놓는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경악하는 거죠. 그리고 노조원들은 그 정부의 이런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뢰 조치들을 서로 좀 취해줬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뭐 면허권 발급을 좀 늦출 테니까 그럼 얘기를 해보자 했으면 노조는 예.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싶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문제 그 하나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네. 이 철도 민영화 문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다 추진하던 그, 예, 것 아닙니까? 예, 지금처럼 방만한 운영 안 된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왜 민영화에 그렇게들 다들 반대하는 겁니까? 뭐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그렇고 이미 확인된 바도 그렇습니다. 예. 철도를 민영화해서 했던 나라들 중에 그 성공했던 예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철도를 만일에 민영화한다고 하면 이 규모를 가져가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그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 아마 재벌도 5위 안에 들어가는 재벌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겨우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운영할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런 학계에서 얘기는 이른바 네트워크 사업, 망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철도, 수도, 가스, 전신, 그다음에 우편 최신 사업 이런 예. 등등의 이렇게 거대한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을 함부로 민영화했을 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영국에서 예. 앞장서서 민영화했다가 이 철도와 관련해서는 시디슨 참패를 맛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그 공기업의 어떤 뭐 효율성을 가져가는 문제와 그리고 이런 그 국가의 아주 전략적인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니까요. 예. 그 문제를 효율성의 문제로 이렇게 대체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그 철도 운영에 대해서 시각이 다 틀려요. 지금 철도를 그 이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도 다섯 개밖에 안 되죠.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갖고요. 여기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아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꽉꽉 눌러 넣어라. 기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 우리야 기름값 내리는 게 제일이지. 안 내렸는데요? 화물유가 보조금에 SK 네트럭 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70원 추가 할인 받으니까 내린 거지. 신한 오일 플러스 화물 복지 카드. Big to great. 신한 카드.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료,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